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견 명상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교에 대해서 깊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불교 너무 그럼 허무주의 아니에요? 뭐 염세주의네요? 뭐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다, 공하다, 무다, 그게 뭐예요?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이 공이다, 무다 하는 말들은 여러분을 정말 생명이 충만한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이나 무가 목표라면 그거 그런 공부를 왜 해요? 그건 하도 여러분이 오원에 중독돼 있으니까 이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더 심한 거야 이게. 마약 중독은 그거 고칠 수나이지. 이거는 정말 이 희유한 법을 만나기 전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원에 중독된 자기의 이 오래된 이 프로그램을 이 악성 이게 프로그램이죠. 이게 진짜 여러분이랑 컴퓨터에 깔린 악성 프로그램이야. 이거를 지워내고 초기화해야 돼요. 리셋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공이다, 무다라는 것들이 다 버려진 그 자리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진리가 충만한 피안의 세계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빛나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별에 의한 모든 이원성, 상대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정견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즉, 뭐, 이 깨달음에 대한 책이나 뭐 설법들을 보면 불이법, 이 책이 하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게 다 내 안에 있고 모든 게 다 둘이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가 체험해야지. 책에서 보고 머릿속에 정보를 기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처음에는 정견 명상을 하면 내가 어떤 대상을 정견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3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또는 뭐, 뭐를 정견한다. 그 벌써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라고 하는 3분열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보는 눈 하나만 남아요. 보는 눈 하나가 남는다. 그래서 온 우주가 이 안목 하나가 돼요. 이거를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안이란 거 봤잖아요. 무슨 뭐 유관, 뭐 해안, 뭐 심안, 뭐 또 뭐 법안, 뭐 이런 것들 말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불안이 되기 위해서 원래 불안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도 번뇌망상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불안이 지금 저 여러분한테 드러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뜨기 위해서 이미 떠 있지만 그러나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정견해야 된다. 그래서 정견을 처음엔 지가 하지만 나중에는 정견 속에서 나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돼요. 거꾸로 뒤집혀야 되는 거야, 완전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뭐 주시자라든가 아는 자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방편이지 그런 게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에 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한 자리밖에 없어요. 이 법신 자리, 하나님 자리, 이 진리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뭐 이렇게 아는 자니, 보는 자니, 뭐 체험하는 자니, 뭐 에고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에서는 그거를 무지개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7가지 그 단계의 이런 어떤 차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 허공같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허공에 대해서 상을 가지시면 안 되는데, 적어도 허공같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째, 자기의 존재의 끝이 없게 돼요. 내가 무한하게 된다고. 둘째, 존재감이 없게 돼요.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돼. 그러니까 어떤 무게가 없다고. 무중력 상태에 갔지. 무중력 상태 같이 이렇게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데 혼자 독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견하셔야 돼. 정견만 하면 그런 경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다음에 열 번째로 정견에서 결국 찾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있게 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가장 근원적인 제1원인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몸도 변했어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 그죠?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니까 변하지 않는 걸 찾아봅시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첫째, 여러분이 본다는 이 사실. 시력은 변했어요. 시력은 변하지만 본다는 이 능력 자체는 안 변한다고. 꿈속에서도 보고, 어려서도 보고, 늙어서도 보고, 연려하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이렇게 눈앞에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이 현상. 이거는 어려서든 지금이든 계속 그래. 그렇죠? 아, 여러분 어려서부터든 지금이든 눈앞에 세상이 계속 나타나 있잖아. 그죠? 이게 법신이에요. 법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바로 이 자리가 부처님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분리한다고. 분리해가지고 요 몸의 감각 느낌에 의지해서 요 몸의 경계만 나라고 하고 요 경계 바깥은 공간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대상은 너, 그, 나무, 컴퓨터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뿐인 이 불의의 세계를 자기가 막 잘라놓고 분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분별이 안 됩니까? 아니죠. 분별은 다 하는데, 이 분별이 공한 걸 알기 때문에 분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분별을 마음대로 다 하지만 한 번도 분별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고의 바다에서 즐겁게 서핑하는 서퍼와 같아요. 한 번도 물에 젖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 왜? 모든 분별이 다 공허함을 보기 때문에. 이게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이 깨달은 그 눈이 열리려면은 어려서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한테 지금 살아있는 그 자리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자리가 이미 있잖아. 여러분 보면 이 세상에 이게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뭐 소리가 새소리 들리고 종소리 들리고 차소리 들리고 이거 어려서든 지금이든 다 그대로 들리잖아요. 그죠? 어려서도 맞으면 아팠고 지금도 맞으면 아파요. 그죠? 이게 도대체 어려서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었고 지금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 맛있는 게 과자에서 뭐 지금은 뭐 커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도대체 요 자리가 뭔데 대상화되지도 않으면서 나그 자체로서 나한테 딱 붙어 있느냐 이 말이지.
요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참 경이롭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 자체를 어쨌든 이렇게 머리로 또이 정보를 정리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려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거를 계속 정견에 들어가야만 진짜 이 자리를 증득할 수가 있는 거지. 증득이 안 하고 머리 써갖고 정보로 이해하고 해오를 하면은 여러분은 그런 죽은 깨달음은 침에 한 방이면 다 날아가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